저도 어렸을 때 가기 싫은 피아노 학원을 저희 어머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등등 열어서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배웠던 모차르트가 가장 어려운 모차르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부 베스파르소네스 대 콘페소레 2부 레퀴엠 함께 아직도 가을인데 내일 모레 바로 추석인데도 더운 이 덕분 여러분 가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사중창 해주실 세계 최고의 고음악 소프라노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와 많이 협연하시고 있는 임선희 선생님 또 이제 막 신예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세리 메조 소프라노 또 팬텀 싱어스를 통해서 크로스오버뿐만 아니라 물론 클래식을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다양한 장르 음악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존 그리고 세계 다양한 곳에서 오페라 가수로 성악가 활동하고 역할했던 이웅과 모든 예분의 연주 여러분 정말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한 우리나라 최고의로 나가서 세계 정상의 합창단으로 있는 우리 공유합창단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라피즈 프레스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리퀴엠을 끝나면 그냥 그 리퀴엠의 그 느낌으로 끝나고 싶은데 하나의 작은 앙코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차르트로 끝냅니다. 아베 베루 코르푸스 모차르트로 끝냅니다.